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펜타곤 우석 진호 신원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맏형 그리고 군필자 진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한탕주의자 신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막내이자 중심 우석입니다. 플로에 처음 왔는데 그것도 없어서 민망했죠. 네네, 좀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저희가 아직 아니에요. 네, 플로에 네. 처음 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2월 1일 설날에 저희 펜타곤이 2월 1일 날 왔습니다. 아, 네. 2월의 시작이 좋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신원이랑 우리 우석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역시. 설날에 펜타곤이 플로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박수 칠 준비하시고요. 바로 지난주 1월 24일 펜타곤의 12번째 미니 앨범 인바이츄가 발표됐습니다. 아, 인바이츄. 와, 진짜 인바이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니 12집 인바이츄는 어떤 앨범인지 저희가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진행부터. 저 해시태그 성숙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네. 해시태그 성숙. 아, 성숙은 좀 안 어울리는데 또 거기는. 해시태그 변화. 아, 해시태그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영어도 해줘야 돼. Change. 저희는 이제 해시태그 플렉스. 플렉스. 저희가 좀 이제 약간 영상미나 그런 고급적인 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팬시하네요. 팬시. 해시태그 팬시로 가겠습니다. 자, 해시태그 한탕. 아, 진짜 딱 한탕 하러 왔다. 아, 그렇죠. 아, 네. 한탕 챙기러 왔죠. 네. 아, 챙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보여주러 왔다. 이 모든 이 명예들 다 챙기러 왔습니다. 네. 자, 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펜타곤을 대표해서 또 왔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갖고 앨범 리뷰와 홍보를 해야 하는데 뭐 저희 다들 그 뭐라 해야 되지? 솔직하게 한 파트씩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1번 트랙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Feeling Like입니다. 자, 이 노래 이제 또 진우 씨가 작사하셨습니다. 아, 네. 이 노래는 사실 원래 설명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 녀석이 지금 여기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니버스 혹은 어떤 주체로 인해서 깨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각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좀 가사에서도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좀 성숙한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호, 우석 그리고 키노가 작사에 참여했는데 가사 쓰면서 서로 의견도 나눴는지. 이거는 약간 이번에 좀 특이 케이스죠. 가사 두 개가 합쳐진 케이스여서. 네. 키노와 제 가사가 약간 섞여 있고. 네, 네. 그리고 우석이는 이제 그게 섞인 상태로 이제 주제가 확실히 정해지고 그 위에 랩을 써줬던. 맞죠, 맞죠. 네네.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키노 거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랑 이제 묻는 부분이 있고 가사가 좀 더 잘 묻는다라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되게 절묘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TMI도 있어요. 사실 그 제가 가사를 두 개를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듣는 Feeling Like의 가사는 처음에 저보고 가이드 녹음하라고 했었던 제가 5분 만에 1절까지 가사를 써서 그냥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됐어요. 그 가이드 느낌이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네. 현 너무 착붙이었어요. 네. 아, 제가 너무 잘 불렀나 봐요. 맞아. 솔직히 그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 노래 플로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곡은 이번 트랙 한탕입니다. 좋네요. 자, 이 곡은 신원 씨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사실 이 되게 이 소개 있잖아요. 앨범 소개가 네네. 좀 많이 깎였어요. 많이 다듬어졌어요. 원래 제가 이곳에서 한번 풀어주세요. 원래 제가 이제 그 A&R 쪽에다가 제출했던 거는 뭐 라면 스프처럼 중독성 강한 기타 리프 아니면은 이거 뭐지? 너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수능 금지곡 될까봐 일부러 1월로 미룬 중독성 강한 기타 리프 이렇게 했었는데 둘 다 이제
거절당하고 거절당할만 했네. 그래서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 이 노래는 얼터너티브 락 장르로 어떻게 중독성이 강한 기타 리프가 이제 주제 메인이 되는 그런 곡이고요. 네. 이게 약간 그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펀치라인이죠. 한탕. 그렇죠, 그렇죠. 한탕이 펀치라인이어가지고 그 한탕 해보자 라는 뜻도 있고 그 원샷 한탕 이 뜻도 있어가지고 노래는 밝은데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아 그래요? 뭔가 우리가 정말 생각을 못해봤네. 그 한 발 남아가지고 아... 되게 뭔가 그 긴장되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 이 한탕을 해보자 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사실 담은 간절한 그 간절함을 담은 노래예요. 소름 돋았어. 근데 이거를 너라는 그 주체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들으면 사랑 노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그런 우리네 삶의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거를 설명으로 쓰지 그랬어요. 너무 좋은데 썼는데 너무 장황해서 길어서. 다 처나였어가지고 우리 다음 앨범에는 네. 그런 우리 한번 바꿔보자. 이게 뭐 다 뭐 얼터너티브 락 뭐 펑크 락 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저희가 의견 한번 내가지고 길게 좀 솔직한 좋다. 제가 수능금지곡 하고 싶은데 너무 좋다. 13살 때 생각했던 주제인데요 뭐 이러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네. 써보는 주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꿈이긴 해요. 네 한번 해봐요. 네. 네 그럼 펜타곤의 미니 12집 Invite You 플로어의 저장 완료하겠습니다. 네 펜타곤을 대표해서 우리 셋이 앨범 소개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아 이거 확실히 곡자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아 다음 앨범 때는 또 저희 다 같이 나와가지고 네. 속시원하게 풀고 싶네요. 작곡 작사 멤버들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나왔네 뭐. 네. 네. 우석 씨는요? 저는 약간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뭐 매 앨범마다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번 앨범은 조금 뭐 진호 형도 오랜만에 왔고 예나 형도 오랜만에 같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호 형, 예나 형, 펜타곤 멤버들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 저희가 항상 앨범마다 웰메이드다 웰메이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만큼 웰메이드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좀 시간 남고 좀 아 귀가 좀 심심한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번 미니 12집 Invite You 앨범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타곤과 플로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플로에 찾아옵니다. 네, 펜타곤 노래만큼 사랑하고 자주 듣는 노래를 저희가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펜타곤의 진호, 신원, 우석이었습니다. 안녕.